지금 파월은 방향성 자체도 돌려야 되고 그때의 실책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돼서 5월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전제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성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죠. 대표님이 보는 A라는 주식을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생각을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 뭐 시장에서는 대부분 25BP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 네. 뭐 동결하는 게 아니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8대 2 정도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방송하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게 결정이 네. 있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이후에 시장이 변화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 생각도 지금 25BP 인상에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을 더 올리게 되면 너무 그 공격적인 정책을 쓰기에 지금 페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공격적인 정책을 쓰기도 어렵고 반대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미 25BP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안 한다고 하거나 너무 좋은 멘트를 줘버리면 페드가 지금 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니야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연동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난 그 3월부터는 사실 그 금리가 표현하는 성격이 유동성의 증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리가 낮아지면 세상의 유동성이 증가했으니까 주식을 살 돈이 많아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격으로 금리의 움직임이 반영되는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정이 바뀌면 현상을 보고 동일하게 그거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가 저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갇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식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지난 한 2년 동안에 그 익숙했던 생각을 그 생각이 그 요인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중요도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 지금 이제 그 시장 같은 데이터 그다음 시장 상황을 보고 사실 또 생각하는 각도가 완전히 정반대인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주요 이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안 좋을 만큼 최대한 안 좋아졌으니까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야 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네. 이것이 어쨌든 0%에서 5BP 이상 저 500%까지 오른 거니까 네.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 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할 거야. 미국의 최근 은행 위기는 시작에 불과해.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 두 시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입니다. 예, 그 두 시각. 그리고 그 설명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게 반복된다라는 긍정론과 과거에 있었던 게 반복된다라는 부정론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 두 부분을 저는 이제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 새롭게 생긴 부분을 넣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양쪽으로 네. 그 양쪽의 주장이 네. 서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우리가 네.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유의 깊게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관론이라고 해서 주가가 정말로 빠졌어요. 그럼 내가 맞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유가 달라서 주가가 빠지면 그게 맞힌 게 아니잖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세상은 설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A, B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의견이 정말로 맞을 확률은 제 생각에는 5%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현상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이해의 범위를 넓히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이라는 시나리오에 너무 그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투자에는 길게는 도움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사실 내일
동결이냐 금리 0.25 인상이냐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파월의 멘트 뭐라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멘트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러운 사람은 파월이 조심스러운 멘트를 해줬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얘기를 파월이 해줬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의적인 멘트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계속 가졌으면 하는 게 이제 기본 심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파월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 것과 최선일까요? 저는 파월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립 서비스도?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유동성을 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때 대려 멈춘 것도 아니라 한참 더 늘렸어요. 유동성을. 네. 그 부분이 너무나 실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파월은 방향성 자체도 돌려야 되고 그때의 실책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돼서 시장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내일 그 파월의 여러 가지 그 연준의 결정과 파월의 여러 그 멘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일 것이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여러 우리 세상에 펼쳐져 있는 여러 복잡한 환경들의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게 바로 세상이 지금 보고 있는 그냥 투자에 대한 시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이 5월 초인데 5월에서 3개월 이상은 사실 예측 가능성도 없어요. 이제 세상은. 그런데 5월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이후로 한 몇 달 동안 누군가 뭐가 더 확실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제가 지금 대답을 안 드리는 게 그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로 그 변동성을 이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장기 투자라는 좋은 주식을 들고 그쵸. 그 변동성을 이겨야 되는 단계다. 예.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빚을 가지고 자금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황방송을 저는 좀 줄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황방송을 줄여서 보시고 정말 좋은 유튜브들이 많아요. 거기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 좀 이렇게 가미해서 보시고 뭐 음악 들으시고 이 시황 매일 보고 있는다고 해서 다 발생한 일을 가지고 발생한 일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닌데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렇다면 그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경기 침체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확률이 높죠. 네. 네. 지금 이것이 왔을 때 그 벌어질 수 있는 현상 네. 그것이 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부분이 소비 데이터나 특히 이제 어제 최근에도 이제 독일의 소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3월 데이터인데 -6%대가 예상이 됐었는데 YOY로 -8%대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경제 데이터들은 그렇게 큰 폭으로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틀려요. 큰 폭으로 틀리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틀려요. 이게 소비와 생산과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너무 빈도 높게 발생하고 너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 여부가 뭐 간다 안 간다 다시 간다 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출 확률도 되게 없다는 게 전 세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앉혀놓고 데이터 만들어내라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지진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진계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다음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여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 마치 의견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모습처럼 보일 확률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하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확률을 조금 더 크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권 상단이라는 그러한 그 제 생각은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조심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 연준 피벗,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기 침체가 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악재가 호재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게 아니냐.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금리 인하 뭐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의 그 이 기조가 확 바뀌는 어떤 순간이 오게 그에 또 시장을 부양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이 네. 기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작동했던 로직인데 그게 계속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계속 돈을 늘려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페드가 지원을 해준 거고요. 지금 그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바뀌었는데 내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관성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죠. 관성적인 판단은 가정이 같을 때는 작동을 하는데 상황과 가정이 달라지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의 사례 데이터를 보면서 아 요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 이렇게 상승 기조로 바뀔 거야 이것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상 네. 이건 어떻게 되세요? 저는 3개월 이상을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더 판단을 일주일 전보다 지금 현재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고민하지 한 달 뒤, 세 달 뒤 사실 크게 고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일단 네. 그렇게 보고 네.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하자. 예. 결국 이 결론이네요. 그렇죠. 내일 이제 패드 의사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서 더 숨은 의미와 그런 것들을 더 찾아내려고 노력하겠죠. 예, 거기에 에너지를 대부분을 쏟지 예, 그 한 달 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에서 요즘 그 미국의 여러 은행의 위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사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하면서 보여주는 게 연준 자산이잖아요. 그게 좀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표. 이게 결국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의 변수가 또 이 자산 시장의 또 상승 이걸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시 꺾였습니다. 다시 꺾였습니까? 네. 수시로 바뀌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올라갔던 것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SVB 사태 이후에 금융권의 안정성을 넣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네. 기존에는 그것은 유동성이 시장 전체에 작동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지만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 그 데이터의 성질까지 이해를 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이런 구간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일단 장기 투자로 이 구간을 이겨내는 거 이게 이제 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좋은 주식에 대한 개념은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이사님의 관점에서 좋은 주식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좀 투자 스타일이 많은 그 기존의 분들하고 좀 달라서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A라고 하는 회사를 대표님하고 제가 둘 다 관심이 있어요. 대표님이 보는 A라는 주식을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주식은 하나이지만 두 명이 보면 두 개가 되고 세 명이 되면 세 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이렇게 머리카락 날리면 여러 명의 손오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생각을 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냥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제 생각을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익이 안 났다면 제 생각이 틀린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생각을 고도화시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면 거기서 또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이란 제가 세상을 보고 기업을 보는 더 관점에 가장 적합한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 이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수익을 그렇죠. 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좋게 보는 그 주식을 다른 사람도 좋게 봐줘야 수급이라는 게 생기고 몰리면서 이 가치가 상승이 되는 이것 때문에 결국 많은 미인대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런 관점에서 참 고민이 돼요. 그게 제가 98년도에 업계에 들어왔는데요. 네. 98년도에 25년 동안 금융 이쪽 회사에 있는 거는 그 사이에 굉장히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오래 다니고 직접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타인의 관점을 제가 A라는 주식을 평가할 때 제 생각만 넣은 게 아니라 남들의 생각이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저의 생각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인대회라는 부분과 저의 다른 생각 이 두 개를 함께 넣는 거지 내 생각만 넣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그 이 복잡해 책에서 그 삶의 방식 사고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복잡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제가 지금 살면서 52세인데 아는 것도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모르는 것도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야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확실한 게 아닌 것 같은 것은 고정관념이 많은 것이거나 그냥 오기만 부리고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것도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죠. 근데 그 공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네. 그 회사의 어떤 네. 뭐랄까 산업에 대한 이해 아니면 그 기업에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네. 이런 것이 공부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아니죠. 있을까요?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업의 산업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영진의 퀄리티를 알아야 된다. 지금도 뭐 수도 없이 사기치는 회사들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건 알지만 비중을 제발 작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3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주식은 한 달에 3분의 1 토막도 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주요 포지션은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를 보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산업을 보시고 경영진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 이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국제 정세, 그다음 과학의 발전, 유동성, 채권 시장의 영향, 환율 시장의 영향, 원자재 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면 하나의 겹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겹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겁니다. 하나의 렌즈만 볼 때 더 유리할 때도 있지만 뭔가 방향성이 굉장히 잡혀 있을 때는 하나의 렌즈만 보는 게 더 나아요. 강세장인데 너무 조심하면 수익 대략 안 납니다. 네. 하지만 강세장이 아닌 약세장일 때는 약세장에 필요한 렌즈를 추가적으로 갖다 대줘야 돼요. 그리고 박스콘이라고 생각하면 강세장의 로직과 약세장의 로직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런 균형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 개의 렌즈가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한 다층적인 이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리적이 되는데 항상 이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해도 그 상황에 맞추면 뭐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 감정에 의해서 네. 잘못된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인 이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좀 잦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실수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게 단순계의 가정입니다.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데카르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카르트는 감정을 빼버렸어요. 이성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 과학은 현대의 철학은 다시 발견을 해서 몸의 감정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게 우리의 뇌의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 가장 근간에 있는 파충류의 뇌인데요. 그 부분에서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변형계라는 세 가지 세층 구조를 이해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일 밖에 있는 변형계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는 걸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 안 들어가고 감정을 빼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 부족의 표현입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넣는 게 핵심이지 감정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이전에 감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이 발견한 지난 30년간의 연구인데 경제학은 전혀 지금 그거를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하긴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람들의 심리, 그 심리에서 드러나는 행동,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러한 것도 충분히 데이터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심리가 없으면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네. 과학, 역사, 정치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경제로만 경제를 봐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씀이 좀 와닿네요.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